씨 어떻게 살까요? 예은 씨, 그 걱정 꽉 붙들어 두세요. 자, 이 펀치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명품 드라마가 찾아옵니다. 새 월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어. 자, 레드커펫 현장에서 이분들을 만나보시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밤에 레드커펫이 떴습니다. 오늘은 어디냐고요? 바로 서울 삼성역에 있는 한 쇼핑몰. 과연 어떤 스타가 이곳에 나타날까요? 이분들의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외모도감, 연기도감, 인기도감. 지금 바로 스타들이 떴습니다. SBS 새 월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의 주연들이죠. 명품 배우 유준상, 유호정, 그리고 천남 배우 고아성과 풍문으로 신의 이준까지 보기만 해도 아주 풍족해요.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한정호 역을 맡은 유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연희 역할을 맡은 배우 유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네. 어젯밤 오늘 아침 열심히 하고 왔어요. 고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인상 역을 맡은 유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지금은 촬영하고 오신 건가요, 혹시? 각자 자기의 활동을 하고 있다가 네네. 예, 이렇게 모인 겁니다. 유호정 씨는 뭐 하고 있으시다가 오신 게 제사가 있어서요. 아침에 어머. 사실은 전부 촬영하고 왔어요. 어머, 유호정 씨. 아침에 어떤 점 고치셨어요? 생선전이라는 점이요. 오늘 팬 서비스 화끈하게 해주실 준비 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윷놀이 팬 서비스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윷을 던져서 나온 결과대로 배우들의 말을 옮긴 뒤 번호판을 뜯으면 짜잔! 깜짝 놀랄 팬 서비스가 공개가 됩니다. 배우들이 자, 말을 하시고 싶은 소리 들으세요. 그래요, 우리 저기, 예. 네. 자, 반가워요. 윤도석 씨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그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런 질문을 삼가해. 다음 생에 태어나도 홍은희 씨랑 결혼하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방송, 예, 그래야 됩니다. 둘, 셋! 네, 자, 놀았습니다. 유준상 씨의 팬 서비스는 과연 어떤 게 나오나요? 짠! 댄스 대결! 이야,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요. 팬과의 댄스 대결! 아, 선곡적인 유준상 씨. 어쩔 줄 몰랐는데요? 세뱃돈 주세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5만 원 분에 살짝 맞추기에요. 만 원에 보내시더라고요. 아,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줘, 왜?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래요. 아, 정말 세배해요. 설레이십니다. 세배이 아주 모양이네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여신 같으세요? 여신이에요. 정말 여신 맞아요. 진짜 정말 아름다우세요. 피부 관리랑 네. 다이어트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죠. 워낙 좀 마른 체형이. 알고 보니 피곤한 체질이시라고요. 이럴 땐 빨리 진행해야죠. 유호정 씨에게 주어진 팬 서비스는 과연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예요? 가능하세요 지금? 네. 여신이니까 우아하게 풍옷이 안아주는 걸로 마무리했고요. 풍옷이세요. 그렇죠. 치마 입으셔가지고. 경민입니다. 유호정 씨 보니까 어떠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제일 좋아하는 작품. 괴물과 설국열차 등 천만 배우 고화성 씨의 작품 중 그의 선택은? 자, 던질게요, 던질게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실게요.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아! 나를 잊지 말아요. 노래 잘하시네요. 그래요, 고화성 씨 잊지 않을게요. 서울사는 뭐 네. 졸업한 선잼이라고 합니다. 이준 씨가 딱하신 이유는? 왜요? 왜요? 잠깐만, 이준 씨 몇 살이시죠? 몇 살이시라고요? 저 스무 살이요. 아, 네. 이준 씨가 동안인 걸로. 자, 이준 씨는 어떤 팬 서비스가 나올까요? 춤추기! 댄스. 스무 살의 패기로 이준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춤추기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에 이준 씨의 답춤은? 이준이다! 이준 원래 저기죠? 발레 했었잖아요. 이준아, 화끈한 팬 서비스! 춤추고 춤추요. 외모 보여주기! 카드 찍는데 이번엔 가장 예쁘게 나오셔야
보여주셔야 되고요. 아, 예. 기회 내고는 최대한 못생긴 얼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오, 팬을 위한 외모 몰아주기 서비스! 아우, 완벽해요. 콩모드로만 들었던 이들의 팬 서비스! 정말 아낌없이 다 보여줬는데요. 네 분의 팔색조 매력에 분위기가 뚝뚝 달아올랐습니다. 아, 제목이 뭐라고요? 고화성 씨, 어떤 역할 맡으셨어요? 이준 씨를 만나서 사랑에 네. 빠져요. 네. 그런데 혼자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준이 너 이 자식! 이번 드라마는 대한민국 상위 1% 중학생들의 소모를 숙련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 코미디물인데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여기가 감히 너가 이렇게 끼어들대요? 재벌과 사모님으로 변신하셨는데 좋더라고요. 대한민국 상위 0.1% 극 중에서 집이 300평입니다. 300평이면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유준상 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애정 선물. 2집 앨범 한정판입니다. 네. 한정판 에피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정말 치열했고요. 캔들이에요. 고화성 씨가 선물을 준 캔들도 어느 행운아에게 건네졌습니다. 와, 이거 그리고 오늘 하신 유호정 씨는 멋진 선글라스를 준비했는데요. 와, 이거 하나면 사모님 패션 끝. 자녀를 두신 5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네. 어, 저기 뒤에 중년발달 동공이 이제 확 열렸는데요. 팽팽한 신경전 끝에 뽑히. 안녕하세요. 오늘의 전라이벌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어머니 아버님. 방송이 되는 날짜는 며칠일까요? 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자, 28, 29일. 23. 이때 빛보다 빠른 손동작으로 살짝 컨닝을. 갑자기 휴대폰에. 23, 24. 23, 24. 맞습니다. 정답. 야. 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좋아해요. 네. 특별 제작한 제 이름이 박힌 인형입니다. 배우 이준에 웃길 수 있다. 어, 있다. 마음에 드시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어서 위아래. 그냥 확실히 이준에 웃겨라. 장관아버지 위아래 다리가 다리는 꺼졌네요. 자, 슬슬 발전 가고요. 노래랑 상관없는 춤이. 아니, 본인 보셔도 괜찮으시겠죠? 아니, 흥이 있어 좋아요. 오호로 너무 지저분한데 열심히 하네요. 자, 2번 갑니다, 2번. 자, 오빠가.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준 씨가 약간 당황하셔.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2번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자, 비거리는 났어요. 자, 원투, 점프! 원투, 점프! 야, 어떻게 해야 비거리 좀 돼야 돼? 자, 마지막은 힘으로 돌리겠다. 설레, 설레. 설레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잠깐만, 이준 씨. 힘이 진짜 세네요. 3번! 아, 함께 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SBS 월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어. 2월 23일 첫 방송.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기대해주세요! 네, 풍문으로 들었어를 특별한 방법으로 뭐 시청하는 법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다음 주 23일에 첫 방송이 되는 시간 내내 배우 이준 씨가 실시간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밑에 나가고 있죠. 재밌겠네요. 예. 자, 다음은 설을 맞아서.